하나 더 댓글 한번 읽어 봐라. 어? 나 카톡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카톡 올렸지? 단톡방인 것 같은데. 그냥 길 가다가 여자 보이면 사귈까? 안녕하세요, 저랑 사귀어주시겠어요? 알바 천국에 그런 거 없냐? 남친 구함 이런 거 없어? 당근 마켓에 있어? 친구 또는 이웃 해주세요. 82년생 미혼 남들. 카페에서 수다 떨면 50분 구해요.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남친이 있어서 이 개같은 처음부터 남친 있다고 적던가 이 새끼야. 대박치네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몇 글자 적습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라 며칠 전 크게 다퉜어요. 얘들아 축 빼. 너무 좋네요. 야! 카로풀 들어와서 34살 여친구함 이러면 무해진다? 랜덤 채팅 해볼까? 안녕하세요, 30일 남자예요 여자분? 아 저는 35살 남자입니다. 왜 대화가 끝나? 끝났어 벌써? 한 번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형 초등학생들 학교 갔을 시간에 라이브 안켜가 잼민이들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다같이 채팅 치세요. 방공. 야! 뭔데? 7분 21초! 아 진짜 눈물 나와. 리액션 있거든요? 뭔데? 해봐. 야! 아직 이거 요즘도 이러냐? 나 장구를 칠 줄 아는데 나도 엉크 들어서 해보고 싶다. 야! 장구는 좀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가야금 친학생입니다. 정음이구나! 이게 정음이 유튜브구나! 처럼 많이 나왔던 대박인데. 나도 솔직히 이거 인정. 자세히 보기를 누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누르고 싶지 않아? 이거 사람이 심리가 누를 수밖에 없어. 눌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아 구독자야. 욕도 못해 구독자라고. 편집자님 협박 당하시면 당근을 흔드세요. 얘는 돈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당근을 흔드는 게 아니라 돈을 흔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세요. 이따가 편집자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나와있어요. 진짜 편집자 돈 겁나 많이 법니다 진짜. 이거 할 차례라고? 여자친구 팬은 그저 겁나 웃고 갔습니다. 이거 뭐지? 아 그거구나. 아 요거 요 영상 재밌었지. 지금까지 영상 보고 이게 재밌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요것도 알고리즘 탔으면 조회수 좀 많이 올라왔으면. 댓글 두 개 볼게요. 너 냉정초 김지성인? 냉정초등학교가 있어? 아 있네. 냉정이네. 오 되게 신기하다. 되게 냉정한 학생. 와 식당까지 나오네요. 식당까지. 와 나는 냉정 초등학생 친구들의 오늘 점심을 알고 있다. 뿌띠치. 아니 회오리 감자가 나온다고? 이거 놀이동산에 있는 거 아니냐 얘들아? 뭐,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썸네일 보고 그라인 거 직감했다. 내가 등록하니 있더라도 재민이 형이 여친 사귈 거 못 봤다. 아니 왜? 왜 못 봐? 왜? 우리 재민 형님 얼마나 잘생기고 그렇지, 마음 착하고 그렇지, 똑똑하고 그렇지, 돈 잘 벌고 그렇지, 모든 게 완벽한데 그렇지, 여친이 없네. 이런 댓글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여친과 나이에 민감한 편. 갱년기. 야 이 새끼들아 갱년기는 아니야 아직. 나 아직 갱년기 아니야 이 미친 또라이 놈들아. 뭐야 이거? 잘 지내니? 밥은 먹고 있고? 건강하면 좋겠다. 이거 뭐야? 빨리 뭐야 이거? 이거 뭘 키우는 거야? 다람쥐야? 뭐야 이거? 쥐? 다람쥐인가? 햄스터도 아닌데? 박쥐도 아닌데? 박쥐가 이렇게 생겼냐 미친놈아. 친구야! 이 친구는 뭐예요? 동물 이름 뭐예요? 슈가글라이더라는 건데. 슈가글라이더? 그 다람쥐예요? 다람쥐 종이에요. 그러면 한국말로 뭐 날다람쥐 그런 건가?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멍청해서. 어? 하늘다람쥐랑 좀 달라요. 아 원래 슈가글라이더라는 종은 못 날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잘 모르네 그럴까요? 주인이. 잠깐만 있어봐요. 나네! 어? 나는 거 맞아? 그냥 떨어지는데 에이 씨발!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 나 못 난다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얘 뭐하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지금 내가 방송한 지 3시간이 다 돼가는데? 와 대단하다 진짜. 뭐야 이거! 야 방금 옆으로 한거 뭐.
거죠, 옆으로. 어떻게 목을 뒤로 했지? 야, 씨, 괜찮아? 너 죽은 거 아니야? 우와! 이게 인터넷 때문에 약간 느려서 끊기잖아. 끊기니까 더 무서워. 엑소시스트 같아. 와, 개쩐다 진짜. 야, 삼행시 준비하는 거. 자, 대도서관으로 사행시 간다. 시작. 대. 대도서관님. 도. 도서관에 책 빌리러 왔는데요. 서. 그 서론 본론 결론 다 써져 있는 책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는 무조건 통편집이죠. 관. 관짝 속에 들어가는 책. 자, 탈락으로 이행시 갈게요. 탈! 탈락 개 해봐요. 락! 그 락 걸려요? 통편집 3회시 통! 통편집 안 돼요! 편! 편집하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집! 집으로 갈까요? 3회시 좀만 더 하면 뒤통수 뚫리겠다. 우리가 전화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빠분 지금 표정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되게 당신 좋아해요. 아이, 안 귀찮지 않아요. 아이, 되게 지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친구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이, 딱히 말하고 싶은 게 없네요. 친구 중에 잘생긴 사람 있어요? 네, 제일 잘생겼는데요. 그러면 제일 못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그 못생긴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집에서 잤어요. 못생긴 사람 여자친구 있어요? 없을걸요? 사귀어본 적은 있어요? 있겠죠? 있겠죠. 오케이. 우리 오빠는 사귄 적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가자. 친구야, 오빠 뭐 소리야? 아닌 것 같은데. 사귄 적 있어, 오빠? 헤어진 이유가 뭐래? 집에서 잠만 자니까. 야, 이거 비주얼 상당한데. 야, 대도서관님 닮았는데. 대도서관? 너 대도서관 닮았다는 말 안 들었어? 처음 들었어? 대도서관 이 정도면은 도플갱어야. 야, 씨, 저번에 김블루보다 더 충격적이다 진짜. 아들 나 배 아파. 안녕하세요, 대도서관님.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아, 아무튼 대도서관님 맞습니다. 대도서관님 여기 어떤 일이세요? 뭘 준비했나요? 아, 노래 부르러 왔는데요. 아, 대도서관님이 제 옹크레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겠다. 그 아무리 대도서관님 닮았지만 노래 못 부르면 강패입니다. 아시겠죠? Last Christmas in my heart. 아, 개똑같네 진짜. 아니, 일단 노래 못 불렀으니까 강퇴 시킬게요, 대도서관님. 안 돼요. 대도서관. 진짜 안 돼요. Nope. 안 되긴 뭘 안 돼. 아무리 대도서관이라도. 제2의 드럼 장인. 오. 잠깐 비트 한번 쳐봐. 시작. 오. 이야. 잠깐만요. 포도씨유! 너 저 친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오! 자, 진짜 드럼과 드럼 소리를 내는 피아노의 대결을 한번 본으로 하겠습니다. 재영이 또 틀어줄까? 저도요. 오케이, 알겠어. 뭐야, 피아노 장인. 아씨, 뭐죠? 피아노 장인. 뭐야? 닉네임 똑같아가지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2대1입니다, 2대1. 자, 드럼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일단 재영님 먼저. 오, 간단하게 시작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제2의 드럼 장인. 이야, 살짝 레벨을 올렸어요. 자, 이러면 이제 포도씨유가 조금 빡세집니다. 자, 포도씨유 시작.
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자, 이제 제2의 드럼장인 템포 빡세게 올려봅시다. 시작. 와. 와. 그 내가 볼 때는 얘가 재영이를 위해서 살짝 봐준 것 같아. 여기 드럼 치는 분 한 분 더 있는데요? 누구? 드럼 치는 사람 더 있다고? 어? 뭐야? 잠깐만. 치고. 자 지금 갑자기 난입했어요. 손 드럼 장인 시작. 더블킥 보여줘. 뭐야? 뭐야? 정말 진짜 드럼도 치고 손 드럼도 치는 분이에요? 지금 이 친구 표정이 굉장히 지금 당황한 표정. 너 할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해봐 시작. 오! 오! 우와! 이야!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 손드럼 장인은 그냥 손으로 다라라락 이러는데 쟤는 막 자 그러면은 손드럼 장인님! 제가 볼 때는 1등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든든 뜨드든 온다 온다 온다!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는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마.